네, 전동 스쿠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스쿠터 앱을 해킹하는 일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된 전동 스쿠터는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스쿠터를 해킹하는 수법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앱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해킹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스쿠터를 작동시켰다가 곧바로 앱을 꺼버리는 방법입니다. 해킹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유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It's pretty normal. It's like it's just a trend, I guess. Kids are riding out here without helmets and stuff. Just like, you know. 해킹을 통해 작동하는 전동 스쿠터는 멈추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합니다.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If they're going to be doing that, they should know the consequences and not the consequences. 스쿠터 전원이 갑자기 꺼지면 몸이 튕겨나가는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신청을 했다 바로 캔슬을 해도 뭐몇 마일을 탁갈 수가 있다고 지금 다시 한 번만 타면 그냥 가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문 변호사들은 전동 스쿠터를 해킹하다 적발되면 절도와 해킹 협의가 적용돼 최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범일 경우에는 그 벌금이 만 불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만 불에다가 그 법정 이 여러 가지 그 추가 비용들이 부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3배까지 늘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잇단 벌금이 사고의 될수 해킹까지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